이 시간 저희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이 동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리워 왔사오니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옛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오살리 제사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응답받고 능력받고 말씀받고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 종의 입술을 나팔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잘 박히는 못과 같이 심령 골수에 박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대독해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의 제목 따라합시다. 기경하라. 기경하라. 예. 기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농촌에서 큰 과수원을 일구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아들 셋이 허랑방탕한 아들들이라 아버지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제 길로 각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아들들이라. 아버지가 평소에 굉장히 속이 상하죠.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밥을 먹고 애들이 다 나가려고 하는 걸 예, 너희들 밥 먹고 아버지 방에 셋 다 같이 모여라 불렀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오늘은 무슨 우리에게 잔소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뭔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용돈을 주려는가? 그러니까 기대 반, 저급 반. 그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방에 모였어. 야, 내가 몇십 년 전에, 오랜 세월 전에 복숭아밭, 사과밭, 배밭, 포도밭, 자두밭, 수많은 가수원들이 몇만 평이 있는데 이제는 이 아버지가 늙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에다가 파묻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금덩어리를 잔뜩 가수원 밭에다가 파묻어 놓았다. 지금 내가 힘이 없어 그걸 캐내려고 하니까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셋이 땀을 흘려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삽, 괭이, 쇠스랑 가지고 가라, 엎어서 뒤집어 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났어. 평소에 일 좀 해라 하면은 에잉 하고 도망가던 놈들이 그때부터는 그냥 열심히 열심히 땀을 흘려서 땅을
가라, 엎어 뒤집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누구든지 그 보화를, 금덩어리를 발견하면은, 발견하는 그 사람 것이 아니라 너희 셋이 똑같이 갈라서 나누어서 쓰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셋이서 합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땅을 파. 사흘 파도 나흘 파도 나왔어요? 어떻게 하러? 나와서 설교들이 하셔. 에, 나보다 더 잘 아니까. 안 나와. 사흘 나흘 닷새 파도 안 나와. 그때는 이제 농기구를 다 핑계치고 아버지께서 양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땀 흘려 팠지만은 금덩어리는 그냥 세부치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그 가수밭을 보니까 아직도 덜 판 데가 있거든. 야, 저기 몇백 평 저기 아직 너희들 안 팠잖아. 한 일주일 하고 지루해가지고 하기 싫어서 팽개치고 나한테 뭐 데모테이션 하는 거야 뭐야. 그래 이제 나머지 땅을 막 1m씩 2m씩 파서 밑에 흙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흙이 밑으로 내려가고 열심히. 그 대신 뿌리는 상하지 않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파고 나니까 열흘을 파도 보름을 파도 안 나와. 그래서 다시 아들 셋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나이까? 야, 그 보화는 이번 내년 가을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 뻗어 꽃이 피어 열매 맺으면 나온다.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일까? 아버지의 말씀이. 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이제 이듬해 봄이 왔는데 감나무에, 배나무에, 사과나무에 잎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여름에 줄기 쭉쭉쭉 뻗어서 가을에 열매를 맺었는데, 박남윤 목사 전라도 말로 대급박만하게, 경상도 말로 대갈통만하게 그냥 사과 하나가, 배 하나가 그냥 막,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아, 바로 이거구나.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금덩어리가 묻혔으니 과일밭을 가수원을 갈아 엎으라 했구나. 뒤집어 엎으라 했구나. 논밭도 소쟁기로 갈아 엎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 열매가 시장에서 그냥 한 박스에 몇만 원 정도 팔리는 것이 금년 가을은 최극상품이 되어서 큰 저런 백화점 같은데 막 납품 서로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작년보다 네 배, 다섯 배에 훨씬 수확량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아, 비밀이 여기 묻혀 있었구나. 금덩어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뿐이겠어요. 그렇게 한번 갈아엎고 나니까 약 3년에서 5년 동안을 그렇게 농사가 잘 되다라는 거예요. 뭐 비료를 그렇게 많이 줄 것도 없고 퇴비를 그렇게 많이 줄 것도 없이 그냥 갈아엎어 뒤집어 놓으니까 땅이 산소가 들어가서, 원래 지렁이 많은 밭이 옥토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들들이 진리를 깨닫고, 아, 우리가 이제는
한 3, 4년 주기로 이 땅을 갈아엎자. 영적으로 무슨 진리일까요? 우리의 마음밭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기도로 갈아엎고, 말씀으로 갈아엎고, 성령의 은혜로 갈아엎고, 아멘 할 때까지 밤새도록 할 거야. 성령의 은혜로 갈아엎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아엎고, 말씀으로 갈아엎고, 뒤집어엎어라. 그냥 기도 조금 해놓고 응답 없다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배당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의 능력 속에는 큰 창조의 금능이 들어있으니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라. 갈아엎어라, 뒤집어라, 그 말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복음의 선지자입니다. 뭐 구약이 무슨 복음이야? 아니에요. 12소 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와 하박국은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특히 하박국 4장 2절 말씀해 보니,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만 믿음이 아니라 구약에도 믿음이라. 호세아는 왜 구약의 복음서라 할까요? 자기 아내 고멜을, 고멜의 이름이 완전한 번제라는 뜻이죠. 집에 데려다 놓으면 바깥에 나가서 술집에 잡혀서 그냥 잡부로 일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희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한때는 사랑했지만은 내 사랑을 저버리고 저 멀리 나가서 술집에서 다른 남자들 상대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 여자 불길해서 어떻게 다시 데려옵니까? 아니다, 데려와라. 또 데려오고 나니까 며칠 안 있어 또 집을 또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다른 아이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야, 너희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라. 못합니다. 아니다, 데리고 와라. 바로 너희 아내 고멜의 모양이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의 그 모양이다. 때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바쳐 피 쏟아 죽을 것만 너희들은 그 사랑을 저버리고 곁길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말할 수 없는 방탕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의 모습이다. 얼마나 내 속을 썩였냐. 그것처럼 너희 아래 고멜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가서 술집에 빚으로 잡혀 있으면 돈을 주고 사와라.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뭘로 사실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닫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 가장 고난당하게 끄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피로 갖추고 구속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호세아의 사랑이라. 그 복음이지, 복음이잖아. 호세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호세아의, 그 옛날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예요. 그 이제 시대적으로 다른 인물인데 여호수아의 본명이 뭐라고요?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와, 야훼, 엘로힘, 아도나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호세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 뜻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경이란 무엇일까요? 생땅이나 묵힌 땅을 일구어 옥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지어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1982년 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신광교회가 있어요. 완주 이서면 반교리에 거기에 김은봉 근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6.25 사변 때 일사 후퇴 때에 흥남부두에서 철선을 타고 남하를 해서 그 이서면의 전북 완주군에 정착을 해가지고 원래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일가 친척 아무 농토 하나도 없이 그냥 내려왔잖아요. 뭐 좀 보물 같은 거 금덩어리 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아무 배경이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알뜰히 살뜰히 일해가지고 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잘 살았어요. 대체적으로. 그래 하여간 그 방교리 신광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믿음 생활을 하고 1982년도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광교회 예배당을 다시 중축을 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예배당이 좀 허물어지고 흑백돌이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지지회를 열어서 우리 예배당을 다시 중축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그렇게 왔다라고 하니까 재직들이 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잠자는 집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참으로 비 세면 우리가 가서 다 고치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벽이 허물어지고 비가 새고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축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김은봉 근사님이 간도 크셔라. 참 쌀 300가나니를 하나님께 서원을 내서 300가나. 뭐 300가나니를 지금 당장 내놓을 뭐 여력이 없어. 근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300가나니. 약속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교회에서 그때는 의자도 없어요. 방석도 없어요. 그냥 청마루에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 쏟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여동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쌀 300가마니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바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300가마니를 그때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2천만 원. 요즘 아 그때 돈 2천만 원. 요즘은 80kg 한 가마니가 얼마지? 약 한 20만 원 하나요? 그때 한 6만 몇천 원씩.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야, 김 권사야, 너 바칠 것 하나도 없다고 했지? 너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니야, 너희 집에 지금 장롱 속에 은행에 통장에 380만 원 있지 않냐? 하나님 정말 참 너무 아셔도 잘 아셔요. 380만 원 있다는 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냥 380만 원 믿음 가지고 바쳐버렸어.
그 돈이 뭐냐 하면은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고구마 팔고 쌀 팔고 뭐 팔고 감자 팔고 다 팔아서 겨울 나도록 양식은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먹고 겨울을 살아야 되니까 묻어놓고 380만 원 가지고 겨울에 반찬 사 먹어야지, 땔감 해야지, 봄이 되면 아이들 학교 등록금 내야지, 또 벽시 종잣돈 만들어야지. 그건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야, 380만 원. 그때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야, 380만 원 있잖냐. 그 말씀을 듣고는 기도 응답을 받고는 380만 원 바치고 나니까 겨울날 일이 걱정이고 봄에 애들 학교 보낼 일이 걱정이야.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난 후에 그때 이제 겨울이 문턱에 다가왔을 때요, 그 근사님 집 앞에 집차가 한 대 삐익 하고 서더니만, 할머니, 네, 저기 앞에 있는 논 임자가 누구냐고. 무슨? 뭐? 논 임자가 누구냐고. 어? 난데요? 왜 그러시냐고. 다름이 아니고요, 이 동네가 대체적으로 지질검사, 흙검사를 해보니까, 토질검사를 해보니까 사금, 모래에서 나오는 금, 가루, 부치가 제법 많이 있는 동네인데 특별히 할머니들 논에 가장 많아요. 흙을 조금씩 이제 빼가지고 이제 검사를 다 해본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봄에 농사 짓는 데에 0.1%도 지장이 없도록 3월 말이면은 우리가 철수를 할 거고요, 이 겨울만 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빌려주시면 1,800만 원을 드리겠다고. 그래! 그래도 이제 이 초등할머니가 좀 겁이 나잖아. 혹시 무슨 암수가 있는지, 뭐 사기꾼인지. 그래서 이제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들한테 또 뭐 다른 친척들한테 목사님 상의를 하니까 괜찮겠어요. 땅을 빌려주고 갈아 뒤집어 엎는데 흙을, 논 흙을, 그래서 흙 한 톨 바깥으로 유출 안 시키고 그대로 둡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1,800에. 그러면서 300만 원 계약금을 딱 주면서,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1,500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금을 켜다가 3월 말까지 일을 하는 동안에 생각보다 금이 많이 나오면 500만 원 더 얹어드리고, 그리고 2,300만 원이잖아. 만약에 우리가 생각보다 수치에서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1,800만 원은 그대로 드릴게요.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에서 놀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받고 봄이 되면, 새봄이 오면 1,500만 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났어, 일이. 근데 할머니 앞에 나타나서, 할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일을 한 가운데 생각보다 금이 많이 나와서 500만 원 더 드려요 하면서 3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쌀 300가마 바치고 남아 모자라 남아요. 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배물이 용자라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믿고 바칩니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 수도원 복음성가인데 폐물이 용자라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믿고 바칩니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응답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약속한 헌금 300가마니를 채워서 다 바치고 그 3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봄에 애들 등록금 학비 다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모범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불평불만 없이 예배당 중축하는 데 앞장서서 멋진 신광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뿐입니까? 5년 동안을 논 한마지기에 예를 들어서 한 30가마 나왔으면은 그때 막 50가마, 60가마씩 나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아까 과수원처럼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땅을 갈아 엎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일꾼을 일당을 줘서 사람을 시켜서 갈아 엎어도 그만한 돈이 많이 나가는데, 아이 세상에 돈 받고 땅 갈아 엎고 5년 동안 농사가 그냥 막 주릉주릉주릉주릉 열려서 결실을 맺게 되고. 그뿐입니까? 그의 자녀들이 지금 저 대기업에 전부 그냥 최간부로 포진되어 있더라고. 자, 이 간증을 누가 했느냐? 상계동에 가면은요, 상계동 꽃동산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에 예장 합동 측 총회장을 하시던 김종준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여순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권사님이 직접 나에게 간증을 해 주셔서. 나는 꼭 기경하라 하는 이 설교에는 그 간증을 꼭 넣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집어 엎어라. 땅도 말이에요. 사람이 발을 밟고 차가 지나다니는 딱딱한 땅에는 씨앗이 내려졌지만은 뿌리를 못 내려요. 시들어 죽습니다. 그 땅을 잘게 부숴요. 부셔야 돼.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블레셋 군사를, 미디안 군사를 쳐부실 때에 세 가지의 무기로 항아리, 횃불, 나팔, 이 세 가지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쳐부시는 장면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날 하루 전에 꿈에 그 미디안 군사들이 불침번을 쓰고 교대를 하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교대하는 사람이, 야, 어젯밤에 세상에 저 먼 산에서 보리떡 조그마한 한 개가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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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서 오더니만 오면 올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큰 집체를 이루더니, 큰 산을 이루더니 그 보리떡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가 진치고 있는 우리 미디안 군사의 천막을 다 엎어버려서 우리가 다 죽게 되더라. 보리떡. 그 보리떡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밀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부셔야 되잖아요. 잘게 잘게 부드럽게 가늘게 가늘게 부셔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심령밭도 갈아 엎어야 된다. 부셔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을 갈아 엎어야 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신을 벗는 것이다. 아멘. 신을 벗어요. 옛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 하는 거라고요? 신을 벗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 80세의 모세가 살인자가 40세에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그 호렙산에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네. 얼마나 신기해요. 불이 타면은 나무가, 불이 붙으면 불이 나무가 타야 되잖아. 안 타.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볼까? 오호호호. 오지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건 뭘까요?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모양, 옛 모습, 옛 구습, 옛 습관 그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제는 네가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이제는 거룩한 사명과 소명 앞에 그 불 앞에 서서니 그 거룩한 땅에는 네가 짐풀갯벌 신고 다니던 그 신발 가지고는 거룩한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새 신을 신으라 그거예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활짝 머리는 하늘까지 솟겠네. 새 신을 신어.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 사명을 받는 자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새 신을 갈아 신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무슨 장면일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느보손에서 지도자 모세가 12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는 이제 죽어. 이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탁 안수하면서 그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보세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은 건넜지만 앞에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막혀 있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리는 여리고성, 금성철벽, 누구 하나 손댈 수 없는 그 단단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적을 점령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젊어요. 경험도 없어요. 지도자 생활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 모세에게 후계자 안수는 받았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여리고성 앞에 칼을 차 무사가 나타나서 탁
큰 칼을 한산섬 달밝은 밤에 큰 칼 옆에 자고 수루에 홀로 앉아 깊은 신음하는 자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 이수진 장군의 그 모습처럼 큰 칼을 차고 딱 요소 앞에 버티고 서 있네. 그 장면이야 지금 성경 5장 15절 요소와 그 말씀. 그러니까 요소와가 더 겁이 나시.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기도하는 사람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요소아가 묻습니다. 자, 이제 너는 저 여리고성 적군을 위하여 왔느냐?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기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든 무사가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급히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타났노라. 아멘. 그 말을 듣고는 여호수아가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네가 선 땅은 모세에게 한 말처럼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아멘. 이런 소명과 사명 앞에는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로 신을 벗는 것.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상과 이단과 사수를 물리치는 것이다. 아멘. 사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를 물리치는 게 곧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습관이 새 신을 신고 이 마귀를 물리치고 갈아엎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09번지. 그것도 아멘이요? 하여튼 경남 진주 평거 309번지에서 태어나서 자랐어. 그놈 뭐 동네는 먼 일만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막 물 뜯어 놓고 머리 빗고 동백기름 발라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그냥 막 집집마다 집집마다 안 그러면 구스하고 점치고. 특히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더했어. 그 속에서 내가 살았다니까 어릴 때. 따라합시다. 우리는 개종자다. 어? 박 목사가 거룩한 단위에서 개종자라니. 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다 불교 신자고 유교 신자고 미신이고 뭐고 다 그냥 응? 무당들 데려놓고 구다고 점치고 그 습관 속에서 우리는 자라오기도 했고요. 뭐 3대체, 4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위에 올라가면 전부 다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잖아.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는 개종자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예수교로 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개종을 했어요. 아멘. 그래,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 저, 잘하고 있는데, 6살 때부터, 만 5세, 우리 나이로 6살 때부터 예배당을 다녔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그 우리 집 뒤에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원 형들하고 손잡고 주일날 되면은 그냥 주일날이 기다리죠. 어린 나이에도.
예배당 가면은 찬송이 좋고 기도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 동화, 성경 동화 같은 게, 그때는 뭐 TV가 있어, 라디오가 있어, 뭐 문화가 있어, 들을 게 없잖아요. 예배당 가면은 그래도 성경을 동화로 엮어가지고 참 있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다니는데 나이가 11살 되어서 만 10세. 1960년 만 10세 나이에 5학년 초등학교, 7살에 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그때 5학년이에요. 하루는 밤에 예배를 마치고, 그때는 뭐 주일학교 따로 없고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예배당 갔어 저녁에. 큰 길로 나와서 예배당이 대밭 가운데에 있는데, 내려와서 큰 길로 이렇게 오면은, 신장로로 오면은 1.5km 우리 집까지 좀 한 500m 가까이 질러 오려면은 공동묘지를 질러 와야 돼. 공동묘지 사이 길로 이제 오솔길이 이렇게 눈길처럼 나와 있다고. 근데 한 어린 나이에 500m면 어디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낮에 같으면 한 둘이 손잡고 그 공동묘지 사이 길로 가지만은, 밤에 지금같이 어두운 밤에 그냥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냥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한 방 10명, 12명이 뭉쳐서 전도사님이 그러셔. 예, 너희들 집에 갈 때에 신장로로 웬만하면 다니고 공동묘지 길로 가지 마라. 혹시 갈 일이 있으면 여럿이 그냥 뭉쳐서 찬송 부르고 다녀라. 그때 그 이제 주일학교 찬송 그렇게 불렀어. 곤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 테야.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보고 싶으나 키가 작아서 누가? 생각다 못하여 사악게 오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위로, 뽕나무 위에서 사악게 오는 나무 잎새 사이로 내려다보니, 야 사께오야 너 빨리 내려오라 사께오야 오늘 밤 구원이 네게 임했다. 아멘. 이런 찬송들을 부르고 신나게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손잡고 집으로 오는데, 그 집 가까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 집이 길가 신장로에 있어. 동네 가운데서도 무슨 소리일까? 굿하는 소리. 징, 꽹가리. 하고 들리는데,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그렇게 하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집 가까이 가까이 오는데, 오면 올수록, 누구 집이게?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맞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냥 벨이 창자가 꼴려. 꼬여. 막 혈압이 올라.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어. 불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왜 우리 엄마는 무당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구슬하고 있어야 돼? 그냥 막 속에서 뒤집어지는데, 쌀이 문을 살짝 열고 집을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청마루예요. 청마루에 촛불이 발랑발랑발랑, 쌀 위에다가 촛불을 꼽아놓고 대나무 얹어놓고 물을 떠다놓고 조기 한 마리 놓고 사과 깎아놓고 그래 놓고 바깥에 내놔놓고, 방 안에서는 무당 여의 니은이 이
일을 하고 있네. 그냥. 그래서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정마루 발자국 소리 안 나가야 촛불이 깜빡깜빡하는 그 귀신을 숨기는 상, 그 상을 살짝 들고 나와서 우리 집 앞에 개울이 조그마한 게 있어. 깎아를 부어버렸어. 그냥 확 부어버렸다. 그래 놓고는 벽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만약에 이 동네는 굿을 많이 하는 동네니까 안에 안 들어가도 그냥 쌀이문이나 대문이나 벽에다가 십자가 긋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또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은 또 욕하니까 마음속으로 찬송 한 줄만 해도 굿을 못하고 중단된단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문 벽에다가 십자가를 주여 그렇게 하고 뜨거 끊고는 사도신경은 잘 못 외웠어.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찬송을 소리나게 부르면은 이 상을 엎은 사람이 난 줄 엄마가 알 테니까 겁이 나서 마음속으로 찬송을 했는데 뭘 했게? 원수 마귀 모두 물러가기는 예수 이름 덮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 찬송합시다. 빚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그 찬송을 그냥 신나게 못한 게 그냥 억울해 마음속으로 했으니까 한참 있는데 무당녀의 니은이 구슬하다가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저기 달린 꽃감대추 날이 새면 내 짝이다. 캥겨라 하다가 수돗물 해버려. 대가 안 흔들린데 점괘가 안 나온데 자기가 섬기는 큰 신이 못 오고 있대 지금. 그러면서 야, 방 안에서 하는 소리가 내가 바깥에서 듣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와서 이곳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작은 자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어리석어요. 가진 것 없어요. 힘 없고 능력 없어요.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나와 동행하신다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능력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때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좀 간땡이가 커져 진짜. 그래 막 공동묘지도 찬송 부르면 그냥 쌩쌩 지나다니고 하나님의 아들 박남윤이가 가는데 누가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아멘. 하늘나라의 왕자가 가는데 내 앞에 어떤 원수막이 사탄의 근세, 그에게가 나를 방해할 자가 없다. 이 믿음이 어릴 때도 생겨. 아,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바깥으로 뛰어나오더니만 세상에 세상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은 뭘 큰일 나. 잘 됐지.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숨어서 도망을 갔네. 큰 집에서 이틀 밤 친구 내서 하룻밤 이제 어디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엄마야. 엄마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거야. 알고 보니까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찾으러 모시러 왔더라고. 그래. 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는 어떡하지? 어차피 맞을 매는 맞아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엄마 손에 끌려서 집으로 올리고 마음을 먹는데 내 손을 탁 붙잡으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남윤아, 네가 6살 때부터 그냥 근성으로 애비당, 경상도는 예배당이 안 돼갖고 애비당이라 그래. 애비당에 다닌 줄만 알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전당에 갔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피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첫째로 기경은 신을 벗는 것이다. 두 번째,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물리치려면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여!